보기에도 쫄깃쫄깃하고 크기는 실해서 제대로 맛있어 보이는 낙지볶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 담당할 콩나물까지 넣어서 슥슥 비벼주면 안녕하세요, 먹드레오입니다. 불맛 가득 담은 낙지, 춘천의 낙지 요리집을 찾았습니다. 사훈을 보니 양은 적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일본어로 쟁반이라는 뜻의 오봉, 살짝 기름기가 있는 콩나물국,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느껴진 시원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대접에 푸짐한 밥덩이, 참기름 두르고 김가루 얹어줍니다. 보기에도 쫄깃쫄깃하고 크기는 실해서 제대로 맛있어 보이는 낙지볶음 나왔습니다. 일행 중 맵기가 걱정돼서 덜 맵게 시켰는데 보통 맛 먹어보더니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먹기 좋게 낙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조금의 질김도 없이 잘 잘려나갑니다. 큰 수저로 3숟갈 낙지를 담았는데 양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 담당할 콩나물까지 넣어서 슥슥 비벼주면 심하다면 깻잎으로 싸서 먹어도 살짝 짭조름함이 맛있습니다. 직화 낙지볶음 덜 맵게와 보통 3인분 두 가지로 주문했습니다. 일단 직화로 조리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불맛이 입에 그대로 전해지고 양념은 적당하게 매콤해서 밥과의 균형이 딱이었습니다. 3명이 3인분을 시켰지만 다 덜어 먹어도 낙지가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싶은 분들 고민하지 말고 밥과 반찬 무제한 셀프기에 더 드시면 됩니다. 불향 가득 푸짐한 양, 춘천의 낙지 요리집이었습니다.